자, 최빈이. 그래서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형용사의 정식 명칭은 뭐다? 어떤 시다. 정식 명칭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어떤 시는 문장에서 몇 가지 일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은 뭐예요? 브로큰 미러 이렇게 표현하면 깨진 거울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거울은 깨졌다라는 표현은 The mirror is broken. 밥못 먹었어요? 오케이, 여기 어떤 시가 얘랑 얘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뒤에 오는 이름씨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거울은 거울인데 그냥 거울이 아니고 어떤 거울? 깨진 거울. 그래서 뒤에 오는 이름씨를 꾸며주는 거, 어떤 것을 꾸며주는 역할하고,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응?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대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합치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하다시처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broken mirror에서 broken은 무슨 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름 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명사죠. 이름 시, 명사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거울을 뭐 해주는 역할? 꾸며주는 역할을 무슨 시? 어떤 시,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슨 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 형용사하고 어떤 시하고 같은 거라 했습니다. 어떤 거울? 깨진 거울. 그러니까 두 번째, The mirror is broken에서 이 broken은 오케이, 뭐 뒤에 어떤 시가 옵니까? 뭐 뒤에 어떤 시가 왔습니까? 뭐? be동사 am, is, are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무슨 시의 의미? is broken의 뜻이 이 뜻이잖아. 그럼 무슨 시의 의미예요? 하다 시의 의미로 문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때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용할 때의 공통점은 둘다 무슨 시를 그렇죠? 이름씨, 다른 말로 하면 명사를 뭐 해주거나 이와 같이 꾸며주거나 또는 뭐 하는 설명하는 어떻다, 그 거울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어쨌든 이름씨를 꾸며주거나 이름씨를 설명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시다. 오케이. 영어로 어떤 시는 How 또는 어떤 또는 무슨 이란 뜻의 What에 대한 무슨 색깔? What color? 너 어떻니? How are you? 그렇습니까?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어떤 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년 하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boy? 그랬더니 행복한 소년? Happy boy.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happy고, what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무슨 이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년의 안부가 궁금해요. 그 소년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어떻니? 하우 아 유니까 그 남자아이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또 뭐해? 안만 길어봤자 응? 남잔데? 응? 더 보이는 남자 한명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만기로 봤자 뭐라고? 이시에요? 와우, 신기한 얘기를 하시네요. 채빈 씨께서. 그것이라 그래요? 그 소년은 남자고 한 명 아니에요? 남자 한 명 안 만기로 봤자 뭐예요? 어? 아 그래, 더보이인데 안 만기로 봤자 뭐냐고요. My father, 나의 아빠죠. 안만기로 봤자 뭐예요? My brother, 나의 남자 형제죠. My brother, the boy, my father, 전부 다 안만기로 봤자 남자 하나 아니에요? 안만기로 봤자 애들은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헐. 뭐? 아, 전부 다 the boy예요? 남자 한 명인데 My mother 안 만기로 봤자 그래 이건 알면서 이건 몰라요? My mother 안 만기로 봤자 쉬면 My father My brother The boy 안 만기로 봤자 뭡니까? 어? 와 채빈아 채빈아 He 아니에요? He? 어? My book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 내 책 남자예요? 여자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어? 이게 나의 책이 채빈아 어? 나의 책이니까 너 이렇게 수업 빠지니까 맨날 제자리야. 그럼 my books는요? 네. my friends는요? 네. my father and mother는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어요. How are you? How 뭐? How are you? How is? 아니 그냥 원래대로 해 그 소녀. How is the boy? 뭐 어디 정신줄 어디 놔두고 왔어요? 어? 탈탈 털렸어요. 뭐 수학에서 탈탈 털렸습니까? 네. 왜 탈탈 털렸습니까? 그 남자아이는 어떻니? How is the boy?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대요?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Happy 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네요. How에 대한 대답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네요. 잘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무슨 꽃? What flow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Red flower. Red flower 이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색? What color? 그럼 그 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묻는 말부터 시작해야지 영어는 묻는 What 문장이 color? What color? What color? 너 뭐? Okay, 그 꽃, the flower네, 그치?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 묻고 답하는 건데 어쨌든 이 표현이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그 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는 건 어떻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딱히 안 돼. 이건 귀신이 꼈으니까 일단 총 있는 걸로 하고 있어. 눈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꽃? 무슨 색? 야, 무슨 꽃이 what flower면 무슨 색은 뭘 것 같아? 그러면 이 꽃은 무슨, 그 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는 방법은 뭘까? 헤이, 아따 오래도 걸린다, 그쵸? 큰 소리로 얘기해, 들려야지 선생님 알지.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flower? 했더니 대답이 The color is red. 그래서 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색? 빨간색. 그러니까 red 무슨 씨예요? 어떤 꽃? 빨간 꽃. 어떻다? 빨갛다. 얘는 broken mirror처럼 쓰였어? The mirror is broken처럼 쓰였어? broken. 얘는 뭐처럼 쓰였어? The mirror is broken처럼 쓰인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빨간이 빨갛다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남자의 어떻니? 하우이즈? 오케이. 그래, 물론 안만 길어봤자 하면 히겠지. 근데 히가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뭐라고? 하우이즈 더? 하우 끝이야? 끝까지 좀 크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너 듣기 시험 이번에 잘 쳤어? 응? 영어 듣기 잘 하셨어요? 어? 영어 시험 몇 점이야? 태빈아 시험 쳤잖아. 안 쳤나? 안 쳤을 거지.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몰라? 6학년들만 쳤지 왜? 5학년들 쳤어? 그 소녀는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How is the bo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는 친절하대요? 크게 얘기해야지 안다, 쌤이. 최소한 들리긴 해야지. 너랑 나랑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치? 친절한 이 영어로 뭔지 아직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방학에서 찾아올게요. 아, 예. 오늘은 이거 해설 숙제 했는 거 뭐야, 성취도 확인하는 날이잖아. 어. 근데 친절은 많이 쉬었죠. 뭐라고요? 저 보이는 스킨드. 카인드요? 킨드가 아니고요.
카인드의 뜻은 뭐겠어요? 친절함. 이렇게 합치면 카인드 보이 한 뭘까요? 친절함.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검은 고양이 블랙캣. 그럼 어떤 고양이? 그 고양이가 어떻냐 라고 묻는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색? 어떤 고양이? 여기 what은 무엇이 아니고요, 무슨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양이? 어떤 고양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고양이는 검다. 오케이. 여기에 블랙, 여기에 블랙 다 무슨 시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죠. The mirror is broken처럼 쓰였어요? Broken mirror처럼 쓰였어요? 얘는 The mirror is broken처럼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고양이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the cat?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고양이는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시입니다. 어떤 시 다음 배운 시는 무슨 시예요? 어찌 시는, 그렇지. 어찌 시는 정식 명칭이 뭐다? 오케이. 어떤 시는 정식 명칭이 뭐였어요? 형용사였습니다. 어찌 시는 정식 명칭이 뭐던가요?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찌 시 부사는 문장을 끊어 했을 때 여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뭐뭐에 대한 대답? 어찌 시는 총 6가지 질문 중에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라고 했고요. 뭐뭐? 선생님이 자꾸 4가지 질문 뭐뭐뭐뭐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나요? 언제? 왜? 여기 보세요. 언제? 그 다음 뭐? 어디? 언제 어디? 그 다음 뭐? 왜? 어떻게? 어찌? 그 다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찌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답의 덩어리가 무슨 시다? 언제, 어디, 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어찌 시입니다. 어찌 시는 어떤 시 뒤에 뭘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ly. 그렇죠. ly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한 소년? Kind boy. 어떤 boy? Kind boy. 오케이. 근데 그 소년이 친절하게 말한다.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하게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The boy. The boy is. 아, is야? is가 말하다는 뜻이야? 말하다라는 하다시 배우지 않았나요? 그게 뭔데? 그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The boy says. The boy say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The boy says. 어찌? 그래서 영어로 뭐겠어요?
뭐겠어요? Kindly. 친절한 어떤 kind 어찌 오케이 okay, 그래서 kindly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물으면 되겠죠? 그쵸? 그 소년은, 그 소년은 어떻게 말하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아 what입니까? 어? 이게? How does the boy s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boy say? How does the boy say? 했더니? The boy says kindly.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친절하게 라고 대답해주네요. 어떻게 친절하게. How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됩니다. 어떻게도 됩니다. 어떤 어떻게. 그 다음에 나는 화장실로 간다라는 표현도 배웠죠. 그래서 I go 다 뭐라고? Hey, 세빈아 너 봐 이렇게 수업을 띄엄띄엄 하니까 이 모양이 된다. 뭐라고? 이런 거 통문장 할 때 했어 안 했어요? 읽기 연습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그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다음 뭐? 기다려 이제 자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이게 나는 간다다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맨날 물어봐야 되냐? 어? 오케이 한 300번 400번 해야 돼요? 어?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어찌시라 그랬죠? 그 네 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여기에 I go into the bathroom에 어찌시가 있단 얘긴데 누가 어찌시란 말이에요? 응? 누가 어찌시란 말이에요, 재빈 씨? 왜 얘가 어찌십니까? 왜 어찌시가 됐습니까? Into the bathroom은 왜 어디 화장실 안으로? 넌 공부하는 게 너무 수동적이야. 네가 막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나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배웠어요. 나 오늘 시험 친다 이런 거 배웠죠. 이건 뭐였어요?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그러면 오늘이란 말 있죠. 이거 오늘.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이런 질문 하면 되겠죠. 너 언제 시험 치냐? 됐습니까?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en. I am have냐 여기에? 어? I am have야?
뭐, I am have야? I am have가 아닌데 왜 묻는 말이 are you have냐? 어? 아까도 또 여기도 했지. 나는 간다가 I go라서 너는 가니 do you go다. 왜 are you go가 아니고 왜 do you go인지 생각 안 하니, 채빈아? 어? go 무슨 뜻이야? 그럼 무슨 시인지 또 물어봐야 돼? 그러면 너 언제 시험 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너 얘는 그냥 없애면 돼?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더니 대답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제 라는 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어딨어? 아 when에 대한 대답이 언제라고 그랬더니 난 언제! 그랬더니 난 시험 친다 이렇게 대답하냐 너는? 어? 여기 when에 대한 대답이 어딨어 위에 대답에? 그러니까 누가 무슨 시란 말이야? today가 무슨 시란 말이야? 어찌시라고?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 영어로 when, where, how, why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학교로 가고 있어. 이것도 우리 본문에 나온 거지? 그쵸?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I go. 자, 이번에 나는 간다가 아니고 나는 가는 중이다다. 재미나. I going이야. going의 뜻이 두 가지 뭐야? going의 뜻이 두 가지인지 맨날 물어봐. going의 뜻 두 가지 뭐? 뭐? 가는 중이라고 또 뭐? 재빈 수학은 이번에 시험 쳤어? 재빈아, 너 중학교 올라가면 영어나 수학이나 몇 점 정도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 어? 아직. 어? 아직. 아직 아무 생각 해봤어? 어? 배웠으면 그래도 한 8번, 7번 얘기했으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인 것 같아? 이 뜻이지, 그치? 어? 우리 일요일날 하는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러닝맨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게 사람이란 뜻이고 러닝은 런이 달리다니까 그치? 그러면 러닝맨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합쳐져서? 어 그럼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 그러면 나는 가는 중인을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인이란 말을 가는 중이다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 어떤 시를 하다시처럼 쓰고 있잖아. 어, 그럼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발 좀 기억해봐. 어? 재빈아. 그럼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무슨 뭐 다 퍼진 뭐 라면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어? 뭐가 기억 속에 남겠니? Now I'm going. 그 다음 뭐?
지금 나 이거 다 본문에서 다 했던 거야. 읽기 연습도 했고 이제 다음 돌아올 톱 문장 할 때도 해야 되는 거고. 어? Now I'm going 그다음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대답 듣고 싶은 문장도 만들어보고 이 대답도 듣고 싶대. 됐습니까? 먼저 지금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학교 가는 중이니? 라고 묻겠지. 어? 그러면 너 언제 학교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When?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이렇게 묻겠지. 어? 그래서 여기 언제 라는 질문, when에 대한 대답이 위에 대답에서 뭐야? 예지. 어? 그니까 이 문장 속에 누가 어찌시란 말이야 지금? 얘가 어찌시란 말이지. 왜?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무슨 시다? 어찌시다. 그럼 이번에는 학교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묻겠지. 어?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돼? Where. 뭐? Where. 어디가 영어로 뭐니? Where. Where. 그 다음. Where. 여기 이거 하고 여기 이거 하고 똑같네. 그치. 그래서 where 그 다음 뭐겠어? 어? Where are you going now? 와 목소리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을까?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묻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위에 대답에서 여기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야? Now. 어? 어디 그랬는데 지금 그러냐 너? 어? where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딨어 여기서? 그러니까 to school이 무슨 시다? 하,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자. 너 저 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조금 다음 부분 내가 이어서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